레오나 홀딩스에서 아주 착실하게 모아놓은 자료야. 너한테 갖다 바친 명품 백, 명품 옷, 샘플 연구 명목으로 아주 착실하게 경비 처리해놨더라고. 나한테 줬다는 증거 있어? 난 받은 적 없는데. 뭐 하는 짓이야? 이 가방 생산분 전체에 넘버링이 되어 있어. 매장에서 팔 때도 어떤 고객이 무슨 넘버링 가져갔는지 다 기록되고. 여기 이거 여기 있네. 56번. 이거 레오나에서 경비 처리한 그 모델 맞아. 이거 짝퉁이야. 어우, 너 정말 재미있다. 아니, 레오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이미 다 시인을 했어. 물론 회사는 거기다가 사과하고 입 막아야 되는 형편이야. 아니,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협력업체에서 뇌물이나 받고 재핑 좋은 시간에 넣어주겠다고 갑질이나 하는 임직원. 정말 회사 이미지 망치기 딱 좋은 그림이야. 그치? 미쳤어. 그치? 그쪽에서 먼저 준다고 한 거야! 그러니까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지. 도대체 그 이쁜 머리통 안에 뭘 담고 사는 거야? 저기, 그러면 이제 나 어떻게 해요? 귀엽기까지 하네. 누가 너를 스카웃했는지 걔부터 잘라야겠다. 네가 선택해. 뭐 있는 힘껏 저항해. 뭐 싫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사라지든가. 어차피 둘 다 비참하긴 마찬가지지만.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들이지 마. 나 경고했다.